안녕하세요, 리을하우스입니다. 오늘은 방치해 두었던 싱크대 하부장을 정리하려고요. 정리 수납은 가성비 좋은 다이소 제품 위주로 사용했어요. 영상 끝까지 보셔서 정리 꿀팁 얻어가세요. 살림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저희 집은 싱크대 아래에는 분배기와 정수기 본체가 있어요. 공간이 애매해서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만 하다가 방치해 두었어요. 점점 살림살이가 늘어나면서 서랍 공간도 부족해져서 이 하부장 공간도 야무지게 사용해 보려고요. 다이소에 가기 전 하부장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미리 정하고 꼭 방문해요. 대략적으로라도 사이즈도 재보고 대충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가면 큰 고민 없이 빠르게 쇼핑할 수 있어요. 다이소에 가서 메모한 것대로 후다닥 쇼핑하고 왔어요. 구매한 것들을 하나씩 소개할게요. 먼저 타공패드예요. 하부장 문에 타공패드를 붙여서 사용하려고 해요. 25cm 크기로 구매했는데 나중에 작은 사이즈를 옆에 붙여서 더 크게 넓혀 사용할 수도 있어요. 타공패드를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브라켓이에요. 접착식으로 구매했어요. 타공패드에 걸어둘 수납꽂이에요. 넉넉한 크기라 다양하게 수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칸이 나눠져 있는 두칸 꽂이도 샀어요. 크기가 작은 용품들을 보관하기 좋을 것 같아요. 타공패드에 쉽게 걸어둘 수 있는 다양도 거리도 구매했어요. 고리가 있으면 뭐든 걸 수 있어요. 어디서든 유용하게 사용하는 스텐 집게도 구매했어요. 혹시 몰라서 S자 고리도 함께 샀어요. 주방용으로 사용할 작은 크기의 스키지도 샀어요. 이케아 스키지보다 작아서 주방에서는 이 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부장 틈새에 사용할 자석 후크예요. 마지막은 세제를 올려둘 선반이에요. 냄비나 그릇 정리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 크기도 괜찮아서 또 구매했어요. 자주 쓰지 않아서 그런지 먼지가 많았어요. 정리하기 전 먼저 청소부터 싹 할게요. 타공패드는 수납함 위치나 고리 종류들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설치 방법은 접착식, 흡착식, 거리식, 고정식이 있어요. 저는 접착식으로 설치할 거예요. 대략적으로 위치를 잡아봐요. 이 정도 크기면 충분할 것 같아요. 브라켓을 뜯어서 타공패드 뒷면에 꽂아주세요. 그리고 양면 테이프를 브라켓에 붙여주세요. 양면 테이프를 모두 뜯고 이제 문에 설치해 볼게요. 수평 잘 맞는지 한번 확인하고 꾹 눌러서 붙여주세요. 수납꽂이는 위에 있는 고리를 타공패드에 꽂고 아래로 내려주면 고정되어요. 두 칸 꽂이도 똑같이 꽂아요. 다용도 거리도 위치를 잡고 꽂아주세요. 위치는 자유롭게 바꿀 수 있으니 사용하면서 불편하면 바꿔보려고요. 우선은 만족스러워요. 스티커도 떼고 나니 훨씬 더 깔끔해졌어요. 집에 돌아다니는 종량제 봉투를 접어서 수납꽂이에 넣어두려고요. 저는 주로 10리터를 사용해요. 비닐봉지는 항상 이렇게 접고 있어요. 세모로 접고 접고 접으면 끝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장바구니 까먹은 날에는 종량제 봉투를 구매해요. 20리터는 너무 크고 10리터가 딱 맞더라고요. 이렇게 접어서 수납꽂이 안에 쏙 넣어두니 찾기도 쉽고 깔끔하네요. 귀여워서 사다보니 너무 많아진 다이소 밀폐클립이에요. 빵, 과자, 만두 등 봉지로 되어 있는 제품들은 이 클립이 쓰면 정말 편해요. 클립은 크기가 두 가지예요. 크기별로 나눠서 수납꽂이에 꽂아둬요. 이케아 자석 냄비 받침도 타공패드에 걸어둬요. 여기 걸어두니 꺼내 쓰기가 정말 편해요. 주방용으로 사용할 스키지예요. 일자로 되어 있고 크기가 크지 않아서 싱크대나 상판 위에 물기 제거할 때는 딱 좋아요. 자석 후크는 틈새 공간을 이용할 거예요. 바로 경첩에 붙여두고 병 브러쉬를 걸어둬요. 병 브러쉬는 윗부분에 고리에 걸어둘 수 있게 틈이 있어요. 브러쉬는 길이가 길어서 보관하기 늘 애매했는데 여기 걸어두니 딱이에요. 문 열고 닫는데 간섭이 없어서 좋아요. 아주 깔끔한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혹시나 다용도 꽂이가 별로라면 S자 고리를 사용하셔도 돼요. S자 고리를 타공패드 구멍에 꽂아주세요. 고리 끝부분에 있는 커버를 제거하면 구멍에 더 잘 들어가요. 여기에 쏙 걸어두면 돼요. 만약 행주처럼 고리가 없는 제품도 걱정 없어요. 바로 스텐 집게를 사용해서 걸어주면 돼요. S자 고리랑 스텐 집게는 집안 곳곳 요긴하게 쓰이네요. 이건 다이소 제품은 아니고 팬트리 정리할 때 사용하려고 구매했던 수납함이에요. 일회용 수저들이 쌓여있는데 수납함 서랍 한 칸에 넣어뒀어요. 찾기도 쉽고 보관도 깔끔해요. 사용하지 않은 세수세미들도 한 칸에 넣어둬요. 요건 이케아에서 구매했는데 너무 귀엽죠? 같이 쏙 넣어주세요. 사은품으로 받았던 컬러풀한 행주들도 꽤 있어요. 이거 보관이 애매했는데 수납함 서랍에 넣어두니 딱이에요.
키친크로스 겸 행주로 사용하는 귀여운 패브릭들도 접어서 넣어뒀어요. 요즘 이런 패브릭이 자꾸 사고 싶어지네요. 귀여운 게 너무 많아요. 이케아 크라마 타올도 행주로 사용하는데 한 칸에 넣어둬요. 핸드타올 겸 행주로 사용하는데 막 쓰기에 좋아요. 정리한 수납함을 하부장에 하나씩 넣어볼게요. 적층이 가능해서 위에 올려두니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 있게 쌓아둘 수 있어요. 화이트 컬러의 심플한 디자인이라 마음에 들어요. 특히 서랍이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안에 뭐가 있는지 한눈에 보이니까 사용하는데 정말 편해요. 마지막은 수납 선반이에요. 스텐 소재라서 깔끔하고 생각보다 튼튼하더라고요. 그릇 정리할 때도 사용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각종 세제들을 올려두려고 해요. 과탄산소다, 구연산, 베이킹소다 그리고 주방세제까지 올려두니 깔끔해요. 밑에는 다이소에서 구매한 접이식 대야도 넣어뒀어요. 이제 하부장 정리가 끝났어요. 한번 열어볼까요? 어떻게 쓸까 고민만 하다가 방치한 하부장이었는데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 찾기도 쉽고 동선도 편해졌어요. 덕분에 서랍 공간들이 여유가 생겨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꼭 부탁해요.